반갑습니다. 하우스 패밀리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스토리 섬인 바사가탄을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큰 섬에 들러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가축을 포획할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도 라마는 앞으로의 여행에서 적금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라마로부터 얻는 우리라는 아이템이 단 두 개만으로 스킬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교역소에서 쓸만한 아이템을 얻는데 아주 그냥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줍니다. 먼저는 큰 섬에서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깊숙이 들어가면 노진구가 익사해서 물귀신이 돼버린 것 같이 생긴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버거인데요. 죽이게 되면 폭발성 끈적이라는 아이템을 얻게 됩니다. 어우! 일단 숨부터 쉬자! 그러고 이 끈적이를 재련기에 구워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폭발성 가루라는 아이템으로 변하게 되고 이 가루를 통해 그물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냥할 준비는 완료가 되진 않았고 녀석을 가둘 우리와 풀밭을 만들어서 배에 미리 설치해줍니다. 이제 그물총을 들고 라마를 찾아봅니다. 저기 있군요. 엄마 몰래 PC방 가듯 조심히 접근합니다. 와씨! 깜짝이야! 같은 섬에 사는 동료끼리 지켜주는 모습이 굉장하군요. 는 한번 들이받고는 그냥 빤스러 나는군요. 그럼 다시 가서 라마를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를 데려왔고 운 좋게도 이 섬에서 라마가 두 마리가 스폰이 됐더군요. 나머지 한 마리를 잡으러 갑니다. 무슨 미친 무빙이냐? 아니, 이 녀석은 생각보다 무빙을 좀 치는군요. 그냥 네 예측샷이 빗나간 거겠지. 그물통이 다 떨어져서 다시 버거를 잡으러 갑니다. 아니, 왜 또 화살이 없냐? 아니, 원래 저기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원래 막다른 길이나 바닷가 앞에서 방향을 바꾸는데 이 녀석은 보통이 아니군요. 더 이상 이 섬에서 버거를 찾을 수가 없기에 이게 이제 마지막 그물통입니다. 다행히도 두 마리 다 포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이 털깎이를 이용해서 오를 계속해서 수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토리 섬으로 갈 텐데요. 먼저 수신기를 켠 다음 옆에 있는 숫자들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T를 눌러서 일지를 보면 베스게이크라고 적혀있는데 그 밑에 숫자 4자리가 있습니다. 이걸 수신기에 입력해주면 두 번째 스토리 섬 좌표가 수신기에 표시됩니다. 도착할 때쯤 되면 웬 유람선 같아 보이는 커다란 배가 보일 겁니다. 일단 저곳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조등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솔로로 평생 지낼 듯한 제 미래 마냥 많이 어둡기 때문이죠. 근데 뗏목을 확장하느라 스크랩을 다 써서 배터리를 만들 재료가 부족하군요. 이럴 때는 섬 주변 바닷속에서 몇 개 캐오면 됩니다. 바닷속을 둘러보다 보면 기계 부품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중에 필요한 곳이 있으니 일단 주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제대로 된 탐험을 하기 전에 티저 영상을 살짝 보겠습니다. 앞쪽 뱃머리를 타고 올라가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티저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아쉽게도 모든 문들이 내부에서 잠겨있기 때문에 배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영장에 보면 기계 부품이 하나 더 있으니 먹어준 다음 배로 돌아가서 전조등과 갑옷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부터는 멧돼지나 상어처럼 플레이어를 공격하는 녀석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투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한 세트 입고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수영장 쪽으로 오면 내부에서 기계 부품 하나와 탄환 그리고 일지가 있으니 줍줍해줍니다. 자, 이제 진짜 입구로 가보겠습니다. 배의 가장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내부가 어둡기 때문에 전조등을 장착하고 살펴봅니다. 여기서부터 이 모이칸 헬창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럴커라는 녀석으로 앞으로의 스토리 섬에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들어가면 바로 옆에 잠긴 사물함이 하나 있는데 열어주기 위해 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중간에 샤워실에서 빨간색 열쇠를 줍줍하고 식당으로 들어간 뒤 가스탱크를 먹어주고 바로 옆방에서 기계 부품과 나사 커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가면 기계 부품이 5개가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T를 눌러서 일지를 보면 몇 개를 획득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잠겨있는 사물함으로 가서 열어주면 파란색 열쇠를 얻을 수가 있고 이 열쇠로 올라가는 계단을 열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주면 이전에 갔던 수영장 쪽이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주면 됩니다. 가다가 3번 방으로 들어가면 금고가 있는데 처음 보면 14자리 숫자 코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번역 문제로 필요 1 4자리 숫자 코드라는 말로 4자리 숫자 코드가 한 개가 필요하단 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 창고로 들어가면 마지막 기계 부품 한 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층에서 볼일을 다 봤으니 위로 올라가 줍니다. 앞쪽으로 가면 식당이 있는데 여기 위에 테이블에서 금고 코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내려가서 금고를 열어주면 전선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 코드를 얻은 층에서 한 칸 더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가서 카드식 열쇠를 줍줍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칸 내려와서 여기를 열어주면 녹색 열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두 칸 더 올라가면 녹색 열쇠로 열 수 있는 방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줍니다. 여기서 라이터를 획득했다면 다시 지하로 가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폭탄을 만들 수가 있고 이걸로 제일 최상층에 있는 방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엔진과 핸들, 그리고 다음 섬으로 가는 좌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두 번째 섬도 클리어 하신 겁니다. 아니, 그럼 기계 부품은 왜 모은 거냐? 사실 기계 부품 5개로 차량용 잭을 만들고 카드식 열쇠를 얻었던 층으로 가서 여기 금고로 막힌 방을 뚫을 수는 있긴 합니다. According to Costa, the project's realization borderline criminal and its scope outrageous at least. Despite vocal opposition, the floating cities project does not appear to be slowing down anytime soon. According to former General Olaf Wiltstrom's latest statement on the issue, we are fully aware of the strain this puts on our people. Nevertheless, our options are becoming increasingly limited. We must pull through this together or join Stockholm beneath the waves. Wiltstrom refused to comment on the rumors regarding the modification of his personal yacht. When further asked about the floating city project's whistleblowers, Olaf Wiltstrom chose to terminate the interview. Reaching out to these anonymous sources, we were able to further corroborate his story. 하지만 여기서는 스토리 노트 말고는 얻을 게 없기에 바쁘시다면 그냥 넘어가도 스토리 진행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 섬이었던 라디오 타워에 비해 조금 난이도가 상승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씩 하다 보면 금방 클리어 하실 겁니다. 너도 여기 처음 낄 때 한 시간 동안 헤맨 거 아니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스토리 섬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